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 태양계 중에서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 크기는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최초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당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해요. 원리랑 가정이랑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요, 원에서 코의 길이랑 중심과 크기랑 이 둘 사이에는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둡니다. 자, 이 원리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코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랑 같대. 근데 중심각이 360도일 때는 원주죠. 그래서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도 쓸 때 2파이 R에 해당하는 값은 각도가 몇 도? 360도일 때고요. 코의 길이를 L로 두죠. 그래서 L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세타다라는 형태의 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통해서 이런 식 하나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πr 대 360도는 L 대 세타다라는 식 하나 유도를 해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합니다. 가정. 실제는 아니지만 가짜로 정해야 돼. 이렇게 정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정 중에서 첫 번째 가정은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자, 완전한 구형이어야지만 어떤 식을 만족할 수 있다? 요 식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구형이다. 실제로는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간 더 긴 타원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햇빛은 평행하다. 평행에 들어온다. 얘가 두 번째. 어느 곳에서나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교과 과정 바뀌기 전에는 세 번째 과정이 있었어요. 세 번째 과정. 두 지역은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 과정이 빠져요. 교과 과정 바뀌면서. 근데 같이 알아두자. 과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자, 이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거야. 어떤 지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겁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게 햇빛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평행하게 들어오고요. 지구에 어떤 막대를 세웠을 때, 자, 우리는 지구에서 이 각을 구해야 돼. 이 각,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각. 이 중심각이 어떤 각? 억각 되겠죠. 억각. 중심각과 억각이 서로 어떻다? 같다. 억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원리를 또 하나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와야지, 억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봅니다.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반, 4분의 1 원만 그릴게요. 4분의 1 원만. 대충 이 정도만 그려서 볼게요. 4분의 1원이 있고요.
자,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여기가 시에네야. 시에네 우물. 네,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시에네 우물이 이렇게 있고요. 우물에서 이때 태양 광선이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다른 지역에도 햇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거예요.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올 거야.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중심에서 쭉 해서 막대를 하나 이렇게 세워요. 요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 막대를 하나 세웠대. 수직으로 세워요. 지평면에 수직으로 세웠더니 시에네 우물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겨요.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겨요. 막대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도록 만들어. 자, 이때 이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둬요. 이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둬요. 이때 요 각이 있죠. 요 각. 요각을 세타 다시라고 둘 건데요. 세타 다시라고 둘 건데 이 세타랑 이 세타 다시는 서로 어떤 각으로 같다? 억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 각을 땅 파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자 사이의 각도를 측정을 해서 억각으로 서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중심각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시에네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두는데 이 L 값을 측정을 할 거야. 그래서 실제 측정을 했더니 얘가 925km였고요. 이 세타 다시 값이 약 7.2도더라라는 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해야 되는 값 뭐 있다고요? 두 가지죠. 뭐 측정해? 그림자 막대와 그림자 사이에 이루는 각도 7.2도 측정하고요. 그리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 925km를 측정을 했다. 이 측정한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자,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요. 대입을 시켜서 풀었더니 이 식에다 대입시키면 어떤 식이 나와요? 2πr 대 360도는 L 얼마? 925km 대 세타값 얼마? 7.2도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이거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온다고? 지구 둘레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고 둘 거고요. 다 풀이를 한번 할게요. 2πr 곱하기 7.2도는 360도 곱하기 925km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구 둘레 구하래. 2πr를 구하고 싶대. 지구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넘기면 돼요. 7.2도 분의 360도 곱하기 925km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약분되어서 50 나오니까 지구 둘레는 약 얼마 나온다고요? 95, 45, 520, 525. km. 46,250km라는 지구 둘레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뭘 구해? 이제 반지름 구할 거야. 2파이 넘기고 R만 두면 반지름 나오겠죠. 그러면은 2파이로 나눠주면 된다, 그지? 2파이로 나눠주면은 약 얼마 나온다고? 2파이 분의 46,250km를 나눠주면은요, 약 얼마 나오냐면 7,365km가 나와요. 자, 지구 반지름이 7,365km가 나와. 근데 실제 지구 반지름은 약 6,400에서 6,500 사이에요. 실제 지구 반지름. 그래서 실제는요, 실제 지구 반지름은 실제는요, 약 6,4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실제 지구 반지름과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반지름이 어떻다? 달랐다. 오차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오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차가 생기는 이유에서 가장 첫 번째는, 자, 우리 가정이 잘못된 거야.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는 완전한
주형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야. 오차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에 오차가 생겼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 이 당시에는 정확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보폭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걸음 걸어갈 때 대충 어느 정도다. 그래서 925km를 걸어가는 거죠. 걷다 보면 힘들어서 보폭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보폭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5km에 대한 측정값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이 세 번째 가정을 설명을 해줬으면은 이 세 번째 동일 경도상의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차가 생기는 이유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에라토스테네스에서 지구 크기를 측정해 측정을 하는데 원리는 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기본적인 식에서 두 개 측정하죠. 그림자 사이에 이루는 각도, 중심각 측정 못하니까 억각으로 같은 두 그림자와 막대가 이루는 각도 7.2도 측정하고요.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해서 대입을 시켜서 풀었더니 실제 지구 반지름과 오차가 생기더라. 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고요. 두 지점 사이 거리에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지구 크기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아래쪽에 보면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을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도차를 이용할 때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두 지점은 같은 동일한 경도상의 위치를 해야 되고요. 뭐는 달라야 돼? 위도는 다르다. 그래서 경도는 같고 위도가 다른 두 지점에서 지구 크기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위도차가 두 지점의 위도차가 뭐랑 같냐면 중심각의 크기 세타값과 같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 세타값과 같더라. 이것만 알고 그냥 풀면 돼. 기본적인 식은 어떤 식?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킬 거예요. 자, 일단 두 지점의 위도 차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두 지점의 거리 그냥 대입시키면 돼. 그래서 위도 차 대신에 중심각의 크기 두 지점 사이의 거리 L값에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탐구 쪽으로 볼게요.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 볼 겁니다. 지구 모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지구 모형을 이렇게 둘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막대 두 개를 세우는데 막대의 크기는 상관없어. 막대의 길이는 상관없고요. 막대 두 개를 세우는데 같은 경도상에 세워야 돼요. 막대 두 개. 만약에 여기에 A 지점에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이랑 평행하게 세워야 되죠. 만약에 A 지점에 이렇게 막대를 세웠대. 그럼 B 지점에 이렇게 막대를 세울 거야. 자, 막대 두 개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 두 개 길이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등을 비출 거예요. 전등을 비추는데요. 하나의 막대에는 전등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A, A-,
라고 두고요. 얘를 B, B 다시 라고 둬요. 이제는 O 라고 둘게요. 자, A, A 다시 에는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얘, 여기에서 평행하게 좀 멀리, 전등을 멀리 두고 평행하게 비춰주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여기는 그림자가 생겨요. B, B'의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비춰줍니다. 이때 이 그림자가 지구 모형 밖으로 빠져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 각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모형 안쪽에서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 각도 있죠? 이 각이 중심각의 크기 세트할 건데요. 이 각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각. O, B, B. B-B. 그래서 각 O, B-B 각이 뭐랑 세타랑 같다라고 해서 요거 측정해 주고요. 그리고 두 지점 사이 거리 L값 측정을 해줍니다. 그죠? 호의 길이 AB의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해준다. 그치? AB의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 식에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그죠? 2πr 대 360은 L 대 세타라는 식에서요. 자, 호의 길이 AB 구하면은요, 얘를 L 대신 대입시켜주고요. 각 O, B, B-O, B-B를 세타 값으로 구했으니까 여기에 대입시켜서 풀면은 지구 모형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 우리 지구 크기 측정할 때 기본적인 식, 이 식. 원에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 식을 기본적으로 해서 뭐를 두 개 구해? 미지수 두 개, 호의 길이 L값과 중심각의 크기 세타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최초로 측정을 했다. 지구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 에라토스테네스. CNN 알렉산더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요. 원리는 원에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가정 두 가지 했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태양광선은 어느 곳에서나 평행하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중심각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 사이에 이루는 각도랑 그리고 CNN 알렉산더의 거리를 측정해. 근데 오차가 생겼어요. 오차가 생기는 원인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다.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틀렸다. 라는 것들 때문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가능했다. 위도차가 중심각의 크기다 라는 거 알고 대입만 시켜서 풀면 된다라고 했고요. 요 식에다가 그리고 지구 모형 크기 측정할 때 두 막대를 세웠을 때 막대 길이는 상관없어요. 막대 길이가 짧든 길든 상관없고요. AA'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BB'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세우는데 BB'의 그림자가 지구 모형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워주고요. 두 지점 사이 거리 호 AB 길이랑 그리고 그림자 사이 각도 O, B-B 각도를 측정해서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은 지구 모형 크기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